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4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울 리듬을 배워보겠습니다. 소울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R&B, 리듬 앤 블루스나 뭐 그런 음악들의 어떤 원조격인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기타를 배울 때 소울 리듬을 배운다 그러면 R&B 쪽은 아니고 약간 옛날 그룹 사운드나 그런 연주에 사용됐던 소울 리듬을 의미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소울 리듬은 보통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리듬을 한번 읽어보면 단 따라 다가 단 따 단 따라 다가 단 따 이런 식입니다. 단 따라 다가 단 따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단 따라 다가 단 따 단 따라 다가 단 따 단 따라 다가 단 따. 네, 혹시 이제 흑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런 리듬이 힙합 음악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둠둠 따 따투바 둠 따 이런 식으로요. 네, 그게 소울 리듬입니다. 한 번 더. 둠둠 빠 따투바 둠 빠 둠둠 빠 따투바 둠 빠. 네, 이런 리듬이 소울 리듬입니다. 자, 하지만 이 리듬은 기타로 치기에는 조금 뭐랄까 비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박자짜리가 많기 때문에 기타가 많이 빕니다. 만약에 뭐 E 마이너를 잡고 친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기타에서 리듬 연주를 할 때 한 박자짜리는 조금 위험합니다. 위태위태해요. 최소한 8분 음표 정도는 돼야 단단 따라 다가 단 딴따 단단 따라 다가 단 딴따 뭐 이런 식으로 8분 음표로 쪼개주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 리듬에서 딴따 하는 부분 단 딴따 하는 부분이 소울 리듬의 가장 특징적인 형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소울 리듬 두 가지를 배워볼 겁니다. 첫 번째 리듬과 두 번째 리듬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리듬은 단단 따라 단단 딴따라 단단 따라 단단 딴따라. 자, 소울 리듬에서 앞부분 단단 하는 부분은 여섯 줄 다 치지 마시고 전부만 6번, 5번, 뭐 잘하면 4번 줄까지. 네, 이런 식으로 전부 쪽만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뮤트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단단 따라 단단 딴따라 단단 따라 단단 딴따라 단단 따라 단단 딴따라. 예,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리듬은 단단 따라 다가단 딴따라. 자, 두 번째 리듬 한번 해볼게요. 시작. 단단 따라 다가단 딴따라 단단 따라 다가단 딴따라 단단 따라 다가단 딴따라. 네, 잘 되시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리듬이 간단하니까 이번 시간에는 연습곡을 세 개를 연습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연습곡은 신중현과 엽전들. 아, 옛날 밴드 이름이라 조금 민속촌 냄새 나네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노래에서 가장 유명한 건 사실 노래보다는 기타 솔로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기타 솔로, 뭐 또는 한 옥타브 내려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뭐 오늘 배울 건 이 기타 솔로 부분은 아닙니다. 앞에 이 기타 솔로 부분과 중간에 나오는 간주 기타 솔로 부분 같은 경우는 황선생 기타 교실 실전 연습에서 배우실 수 있고요. 사실 이 노래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기타 솔로랑 리듬을 번갈아 가면서 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은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보기 흉합니다. 그냥 리듬 연주만 깔끔하게 하는 게 좋고 단단 따라 리듬 연주하다가 기타 솔로 이렇게 들어가면 중간에 약간 갭이 생겨요. 뭔가 리듬이 약간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아무리 기타를 잘 치시는 분들도 이 노래에 계속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밀리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리듬 연주를 할 때는 리듬 연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적인 리듬으로 쭉 밀고 나가는 게 저는 훨씬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기타 솔로 부분까지 같이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입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빰빠밤빰빰빠라바라밤빠라밤빰빰빠람밤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타 하나로 연주할 때 훨씬 더 신나게 됩니다. 자, 이 곡 연주는 아까 첫 번째 리듬 단단따라 단단딴따라 단단따라 단단딴따라 이걸로 할 겁니다. 자,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한번 볼까요? 네, 간단하죠. E마이너, 그 다음 C코드, 그 다음 G코드. 뭐 하이코드로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번 시간에는 기본 코드로 잡고 쉽게 연주해 볼게요. 어려운 코드는 이따가 또 나옵니다, 다른 곡에서. 자,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소울 리듬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단단 따라 단단 딴 따라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뭐 앞부분에 계속 코드가 E마이너만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이 연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연습곡은 샌드 페블즈가 부른 나 어떻게 라는 곡입니다. 자,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옛날 대학가요제나 강변가요제 그런 곡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옛날 대학가요제나 강변가요제에 나왔던 밴드들이 부른 곡 중에 아니면 그 시절에 불렀던 곡 중에 이런 식으로 소울 리듬으로 연주된 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곡의 코드를 먼저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코드는 하이코드로 연주할 겁니다. D마이너는 5프렛에서 아래코드 A마이너 모양으로 잡는 거 D마이너. 자, 그리고 위코드로 올라와서 1프렛으로 내려가면 F. 네. 그 다음 F에서 쭉 5프렛까지 올라와서 A7. 네, 새끼손가락 떼면 A7이죠. 그 다음 3프렛으로 내려가서 G마이너. 자, C코드는 여기에서 약지로 4, 3, 2번 줄 잡아주면 C코드인데, C코드인데요. 계속 하이코드로 치면 힘드니까 이 코드는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기본 코드 C코드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B플랫. B플랫은 C코드에서 내려와서 1프렛에서 잡을 수도 있지만 F에서 쭉 올라와서 6프렛. 네. 이 곡에서는 여기서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곡에도 그 당시로서는 멋진 기타 솔로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 또한 지금 황선생 기타 교실 실전 연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력이 는 다음에 나중에 황선생 기타 교실 실전 연습 오시면 나 어떻게 원래 기타 연주 뭐 이렇게 딴다라 딴다라 한번 하는 거
그런 걸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악보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곡은 아까 미인과는 다르게 조금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연주를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악보 맨 첫 줄에 보시면 D마이너 부분. 이 부분이 이 곡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소울 리듬으로 연주를 하다가 앞부분에 D마이너 부분부터 보면 나나나나나나나 짠 한번 긁어주고 A7 두 번째 마디에요. 짠 한번 긁어주고 G마이너 나나나나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자, 전주 부분만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시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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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나 어떻게 부분은 소울 리듬으로 계속 연주를 하고 너를 잃고 살아갈까 해서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와서 2절 부분 부르고 두 번째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여기까지 소울 리듬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B플랫은 D마이너를 5프렛에서 잡았으니까 6프렛 위 코드로 잡는 게 편하겠죠. 누구 몰래 이 부분부터는 8비트 다운으로 누구 몰래 다진했던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계속 그렇게 8비트 다운 리듬으로 연주하다가 D마이너 못 믿겠어 부분부터 못 믿겠어 떠난다는 그 말을 이 부분부터 다시 소울 리듬으로 자, 이렇게 하고 그 부분 지나가고 나면 나나나나나나나 하는 부분 나오죠. 전주 부분에서는 이제 악기로 하는 그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서는 여럿이 떼창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전주 연주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 도돌이표 있으니까 두 번 정도 하고 나나나나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가버리면 나
잘 되시나요? 아우, 이게 하이코드로만 계속 연주하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네, 다음 곡은 박학기 씨가 부른 비타민이라는 곡입니다. 뭐, 박학기 씨는 아마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는 가수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세련된 포크 음악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배워볼 이 곡도 원곡을 들어보시면 기타 리듬 스트로크나 아니면 뒤에 깔리는 기타 솔로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보다 원곡에 가까운 연주는 황 선생 기타 교실 실전 연습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곡의 코드를 한번 볼게요. 코드는 C 코드, A 마이너, 그다음 F, G. G 코드는 이렇게 기본 코드로 잡지만 중간에 F에서 그대로 올라가서 3프렛에서 잡는 부분도 한두번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E 코드. 자, 이 곡에서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소울 리듬 두 개를 다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리듬으로 연주할 때, 단단 따라, 단단 딴 따라. 네. 첫 박자와 세 번째 박자에 단단이 들어가죠. 이 단단 부분에서 팝뮤트를 넣어서 연주를 할 겁니다. 팝뮤트 기억나시나요? 자, 1편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우셨던 분이라면 제가 아마 뭐 커팅이나 뮤트 가르치면서 한번 언급했고, 그 다음에 파워 코드 할 때도 팝뮤트를 살짝 배웠습니다. 팝뮤트는 오른손, 여기 손날 부분 있죠? 손날 부분. 넥슬라이스 딱할 때, 닿는, 목에 닿는 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기타의 새들이나 새들보다 약간 앞쪽, 여기에 이렇게 대면, 팝뮤트를 안 했을 때는 이런 소리가 나던 게, 팝뮤트를 해주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소울 리듬 첫 번째 리듬을 팝뮤트로 연주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C 코드 잡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시작. 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앞부분에 한세줄 정도만 이렇게 팝뮤트를 넣어서 연주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조금 더 풍성한 소리로. 이렇게 연주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한다 할때 앞부분에 팝뮤트를 넣어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 여기저기서 오 하면서 기타 잘 친다 하는 소리가 살짝 새어 나올 겁니다. 그걸 조금 즐기시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이제 팝뮤트 없이 그렇게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뭐 약간의 공연 팁인데, 멋있는 건 앞부분에 보여주고요. 네, 멋있는 걸 앞부분에 보여주면 오할거 아닙니까? 뒷부분에서는 그냥 신나게 몰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 곡의 연주를 한번 살펴볼게요. 악보를 한번 보시면. 뚜뚜루뚜 뚜뚜뚜 하는 부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팝뮤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주고. 네. 이 부분에서 우릴 감싸, A마이너 E. 이 부분은 계속 치던 대로 소울 리듬으로 칩니다. 다음 F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먼저 들려드릴게요. 시작. 우릴 감싸주고 이런 식입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우릴 감싸주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부터는 이제
뮤트 없이, 팝뮤트 없이. 이런 식으로 연주하면 되고, 그 아랫줄에 보시면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하는 부분에서도 아까 팝뮤트 때 했던 것처럼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사랑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네, 오늘은 소울 리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냥 뮤트 없이 단단 따라 다가단 딴따라. 네, 이렇게 연주를 해도 괜찮고 뮤트를 넣어서 치면 조금 더 색다른 곡이 됩니다. 이렇게 뮤트를 넣어서 치는 방식은 많은 곡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몰라서 그렇지 여러 곡에서 이런 식으로 팝뮤트를 넣어서 방금 연주했던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